지난 12월 29일 청주의 한 사찰 CCTV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차량. 잠시 후 한 여성이 내리더니 절 앞에 무언가를 놓고 돌아갔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네. 누가 놓고 갔나 봐. 그러고선 이제 오는데 아기가 있는 거죠. 한겨울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아기. 대체 누가 두고 갔을까? 당시 CCTV 화면을 확인해봤지만 너무 멀리 잡혀 정체를 알아보긴 힘들었다. 아기가 버려지고 스님이 발견하기까지 30여 분이 지난 상황. 아이가 버려진 날은 영하의 날씨였다. 그때 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사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워서 기저귀를 가누는 순간에 이렇게 난이 차갑더라고. 그때까지도 아래로 새파랗더라고요.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 태어난 지 2, 3일밖에 안 된 신생아였다. 이렇게 발도장 찍은 잉크가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조금 있었어요. 덜 닦여가지고. 발도장 잉크? 예. 태어나자마자 차디찬 길에 유기된 아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예,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화장실 변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동물소리 같기도 하고 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기래요, 애기. 애기요? 애기요. 빨리 좀 하겠어, 빨리 좀.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영아 유기 사건. 아기가 발견된 곳은 화장실이었다. 추운 겨울날 변기 안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짐승 뭐 울음소리 같은 거. 소리가 좀 어떻게 되냐면 뿡 그래요. 한 2, 3초 간격으로 그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그냥 사뜻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애가 있는데. 탯줄도 떼지 않은 상태. 출산하자마자 방치한 듯 보였다고 한다. 피 흔적도 많고요. 휴지로 막 많이 닦았고. 애기집 있죠? 애기집이 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젖은 화장지가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탯줄이 이제 그 영아 사이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덮인 화장지를 치워보니까 얼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사라진 산모. 횟집 종업원이 10분 전에 화장실 한번 가봤답니다. 그랬는데 누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오후 3시, 대낮에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주변 CCTV에 산모가 잡히진 않았을까. 아기가 발견된 시간대를 확인해봤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아기는 발견 당시 생사가 불분명했던 상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살았을까? 응급실에 왔을 때 아기의 체온은 불과 20도였다고 한다. 그 한냉 손상이 아주 심해서 저체온증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심박수도 100회 이하고 호흡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정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죠. 한겨울 화장실 변기에 버려졌던 아기. 기적적으로 생명은 살렸지만 아기 엄마는 아직 찾지 못했다. 제주의 한 리조트에서 탯줄도 안 떨어진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버려지고 죽음을 맞는 신생아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영아 유기 또는 살해 사건은 총 225건이었다. 어린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극단적인 선택. 그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모텔, 화장실, 공원, 마트. 지난 한 해 갓 태어난 아기들이 무참히 버려진 곳입니다. 지난주에는 모텔 지붕 위에 유기된 영아의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열 달 동안 품었던 아기를 내다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었던 영아 유기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엄마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어느 한 장소에 영하 6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서울 신림동의 베이비박스인데 엄마들은 왜 그곳을 찾고 있는 걸까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 제작진이 설치해둔 관찰 카메라에 한 여성이 잡혔다. 아기를 안고 온 그녀는 베이비박스에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놓았다. 아기가 버려졌다는 신호음이 울리자 다급히 달려온 관계자. 그는 아기 엄마를 교회 안으로 안내했다. 1월 6일 저녁 8시, 그렇게 또 한 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왔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 아기 엄마는 19살의 미혼모였다. 여기 아빠. 여기 아빠 왔어요. 여기 아빠 연락은 아니에요. 여기 임신된 거 알고 아빠가 헤어진 거야? 그럼 나보내면 아까 서울 복지 전에 해봤어요? 센터에 연락이 왔어요. 센터? 그럼 뭐라 그래? 자리가 어때? 잘 그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 잘 보살피실 테니까. 맡길 곳도 없고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린 미혼모가 선택한 건 베이비박스였다. 병원에서 이렇게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병원에서 마취 못하고 돈이 없어서 집에 놓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탯줄 정리 목사님 해주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되게 더 안타깝죠. 아기는 다음 날이면 서울 아동복지센터로 보내진다. 이종락 목사는 5년 전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불이 켜지면서 센터에서 이제 교회 소리가 납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린다는 작은 공간은 방 안과 연결돼 있다. 갓난아기가 길거리나 화장실 등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평균 두 명이 있으면 된 거예요. 한 달에 2명이고 8월 이후에는 평균 19명이에요. 9배가 늘어. 갑자기 나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입양 특례법 문제가 그 이제 엄마들이 아기 엄마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입양 특례법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었다. 아이들 여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고 간 엄마들의 편지와 상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입양 특례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168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82명이 입양특례법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렸다고 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는 총 372명. 이 중 80%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들어왔다. 정말 베이비박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입양특례법이 생기고 난 뒤에 이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마 그 희생됐을 겁니다. 정말 그 탯줄을 달고 들어오고 알몸으로 들어오고 피덩이 그대로 들어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 그만 그 희생되었다고 봐도 과연 아니죠. 입양특례법은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입양의 의사의 합의가 있고 친생 부모와 그리고 양부모가 입양 합의가 있고 입양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바로 입양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 합의가 있고 양친 부모가 나타났다. 그러면 양친 부모 앞으로 바로 출생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대다수였죠, 사실.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가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간 입양 아동이 뒤에 성년이 돼서라든지 아니면 성년이 되기 이전에라도 친생 부모를 찾고자 하면은 그 거의 친생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 아동이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한 입양특례법. 하지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미혼모들은 현행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숨기고 싶은 출산 기록이 남을까 두렵다는 것이다. 출산 공부하는 게 좀 많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걸 베이비박스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일단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란 보장도 없고 아직 이제 취직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일단 저 밑에 애가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미혼모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아이들의 10대 유형들을 본다고 하면 다급한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그 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 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베이비박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버려지는 아기가 급증했다는 베이비박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베이비박스에 찾아오는 이들을 지켜봤다. 관찰 3일째, 아기를 안고 교회 주변을 서성이는 한 여성. 그녀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지 않고 교회로 직접 찾아왔다. 저는 한 달간 막 키우고 싶거든요. 한 달간? 빠진 걸 채우고. 근데 애기를? 저희끼리 키우려고 했는데 잠깐 좀 안 좋아져서 좀 맡겨놨다 다시 찾아가고 싶어서. 근데 출산 신고가 안 되었다 보니까 좀 받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렇죠? 그럼 여기 갔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로 당장 아기와 함께 있을 형편이 안 된다는 미혼모는 당분간만 맡아달라며 아기를 두고 갔다. 놓고 나가지 않네. 놓고 나갔나 봐. 놓고 나갔나 봐. 애를 놓고 나간 것 같구나. 같은 날 오후,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또 다른 여성. 아기를 베이비박스가 아닌 대문 뒤에 놓고 갔다. 아이고, 큰데 이거 애를. 큰데 애를 그냥 보여줄 수 있겠네. 아니, 베이비박스 있는지 몰라. 아우, 얘 이거. 아우, 얘 봐. 떠나네, 제가. 저 차가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바로 발견한 거야. 뭔가 싸려나 보다. 제작진이 지켜보고 있을 때 버려져 오래 방치되진 않았던 상황. 36점 이소가리 태어났는데 이게 뭐? 내 수정은 아 그렇구나 장애구나. 출산 신고를 할 상황이 못 돼서 부끄럽게 죄를 지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기를 문 앞에 버리고 사라진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좀 막혀 있는데?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좀 전에 주사란 건 문제 저기서 보신 거죠? 저희 놓고 오시는 거 보고서 저희가 베이비박스 안에 다 안내시고. 아기가 걱정됐던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교회를 다시 찾았다. 아빠는 그러면 전혀 연락도 안 돼요? 사고가 생각했으니까 정신차리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아기랑 어디 계셨었어요? 병원에 며칠 됐거든요. 석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아기 어떻게든 키워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출산해 도움 청할 곳도 없었다는 그녀. 출생 신고를 못해 정식 입양을 보낼 수도 없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 입양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했다. 결국 그녀는 곧 100일을 맞는 아기를 남겨두고 홀로 돌아갔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유기 아동으로 신고된다. 부모를 찾을 때를 대비해 유전자 검사도 이루어진다. 얘가 조금 그
4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양육 의사를 포기하고 버린 아기는 관할 구청에서 인계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내진다. 서울에서 유기된 아기들이 모이는 곳. 주인님, 아기 왔어요. 아기들은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이후 아동 양육 시설로 보내진다. 그런데 최근 입소하는 영아들이 급격히 늘면서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영아 유기는 꾸준히 늘어 2009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려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 때문에 전국의 유기 아동이 서울로 몰리고 있고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덜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만약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베이비박스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길거리에 유기돼서 죽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노출될수록 영아 유기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끝까지 모색하다가 안 돼서 일로 왔을까? 아니면 이 지식이 벌써 그런 모든 고민을 하기 전에 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줬을까?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아동 유기를 증가시켰다. 이 베이비박스 부분은 입양특례법 전에 이미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충분히 매스컴이나 언론에 많이 탔고요. 좀 더 많이 노출이 됐던 부분들은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베이비박스 안에 급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왜 그러냐고 파헤치다 보니까는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시각의 차일 수도 있지만 네. 선후관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스컴에 탔기 때문에 아이를 거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관할구청은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며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했다. 법으로는 저희는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럼에도 그 사회적 실체로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후원도 하고 거기다 아이를 뭐 버리든 맡기든 가고 있고 이런 사회적 실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설물은 아니다. 독일, 체코, 폴란드 등 유럽은 물론 남아공을 비롯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대략 20여 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갖다 놓으면 되니까. 왜 갖다 놓느냐, 무엇 때문에 갖다 놓느냐 묻지도 않고 익명으로 바로 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 인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전 지역에 걸쳐 99개의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베를린의 한 병원. 병원 모퉁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곳의 베이비박스는 알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산모가 병원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알람이 울린다고 한다. Das ist uns immer das Liebste, weil eine Frau, die das Baby zur Babyklappe bringt, hat das vorher irgendwo geboren. Manchmal zu Hause oder in einem Keller oder auf einer öffentlichen Toilette und das in Unsicherheit und das ist nicht gut. Aber es ist immer noch besser, sie bringt es dann zu uns, bevor sie es tötet oder versteckt. 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는 보다 안전하게 보살펴진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는 이곳에서 보호되다가 입양할 부모가 나타나면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진다. 아기가 입양이 되더라도 친모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Es ist auch ganz wichtig, dass wir immer das Jugendamt an diese Kinder mitteilen und der Polizei. Das heißt also, alle, die es wissen müssen, wissen, dass hier ein anonymes Kind da ist. Nicht, weil sie die Mutter suchen, das kann man gar nicht,
Und das Jugendamt setzt einen Vormund ein. Das bedeutet jemand, der das Wohl des Kindes bis zum Abschluss der Adoption begleitet. 독일도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아동의 친생 부모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래서 독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엄마의 익명 출산을 보장해주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위탁시키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이를 열람할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Und nach 16 Jahren wird dieses Pseudonym aufgehoben und das Kind kann erfahren, wer die Mutter ist. Und ich glaube, dass das nicht besonders gut funktioniert, denn eine Frau, die erst nicht anonym bleiben darf, geht gar nicht erst zu einer Behörde. Zu uns kommen Frauen anonym und sie dürfen anonym bleiben, wenn sie wollen. Ich denke, dass es besser ist, immer mit der Wahrheit zu arbeiten und nicht erst 16 Jahre später.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독일의 많은 병원들은 출산에 드는 비용을 병원 측이 부담하며 엄마들의 익명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프라이버시를 함께 지켜주기 위함인데요. 올해 5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독일의 익명 출산은 합법화되게 됩니다. 우리 정부나 학계도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익명 출산을 연구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안전과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미혼모들에게 익명성은 절대적인데요. 나홀로 출산, 인터넷 불법 입양 등 음지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임신부와 은밀히 만난 부부. 그들은 비밀 입양을 원한다 했다. 출산을 하시게 된 사실은 네. 저희는 감리원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서 제 이름으로 출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였어요. 부부는 개인 입양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여섯 개 정도 저에게 입양을 했거든요. 5일 만에 데리고 왔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입양.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입양의 창구가 되고 있다.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산모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제작진은 2월 초에 출산 예정인 임신부와 만났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나왔다. 인터넷에 개인 입양 글을 올리자 많은 연락이 왔다고 했다. 생후 2주 된 아기를 개인 입양 보내고 싶다는 산모도 만날 수 있었다. 부모님 몰래 출산해 아기와 있을 수도 기를 수도 없다는 20살의 미혼모. 언제 태어났어요? 그녀는 만난 자리에서 바로 아이를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제작진은 신분을 밝히고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 보내려는 사정을 들어봤다. 혹시 아이를 뭐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어요? 예, 낳기 전에 한 8개월 때까지는 아 내가 나서 키워야지 이러고 했다가 좀 점점 만삭 돼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내가 과연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입양을 결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브로커들이 접근해 왔다고 한다. 아기 성별을 지정해서 남자 아기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입양을 원한다고 뭐 500 줄 테니까 아기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브로커들은 댓글이나 쪽지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입양을 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양 브로커와 접촉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을 거래하고 있었다. 저희가 예정일이 1월달 지금 두 명이 있고요. 2월달이 지금 두 명 있어요. 저희가 10명 중에서 10명은 지금 예약된 상태고요. 아기의 혈액형과 성별에 따라 거래 금액이 달랐다. 일단 혈액형이 맞으면요. 딸 같은 경우는 보통 3천부터 시작되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500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착수금만 주시면 저희가 산모대리고 수입 있는데도 바로 올라가요. 브로커가 요구한 착수금은 500만 원이었다. 돈이 오가는 입양은 아동 매매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 범죄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음성적으로 아이를 거래하는 걸까? 정실 입양 기간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 저 동의 받는 거랑 그쪽 양가 부모님 동의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저쪽 연락도 안 되고 입양은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미혼모들은. 출산의 흔적을 없애려는 이들의 선택. 문제는 아이에게 일이 생겨도 알 수 없다는 것.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23일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30대 주부 오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간단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 퇴원을 할 건데 이제 입원을 하죠. 굳이 이제 1, 2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을 못하게 하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대로 다른 병원으로 또 입원을 하게 되죠. 입양된 아기는 6개월 동안 장염,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반복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두 딸의 엄마인 오 씨가 간단하기를 불법 입양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아기 앞으로 15개 보험에 가입, 10여 차례 입원으로 2,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애초에 가족들이 2007년도부터 계속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오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중에 또 애가 입양이 되었고 처음부터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의 목적으로 입양을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오 씨의 남편과 두 딸도 다양한 질환으로 입원해 보험사 41곳에서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사기에 이용된 아기는 6개월 동안 무려 70여일간 입원 생활을 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거래. 여대생이 아기를 주고 받은 돈은 병원비 35만 원이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주위 알리시기도 좀 겁이 났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아마 빨리 애를 다른 사람한테 좀 입양을 해가지고 키워주기를 바랬고 일단 병원비는 없었고 그래 부득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난 아기 엄마 임신한 사실을 집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제 엄마가 저를 혼자서 키우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기초수급사 들어가면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출산. 그보다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게 훨씬 두려웠다고 한다.
은둔을 제가 그랬죠. 그 이지감이 느끼는데 감사하게요. 주위에 출산 사실을 알리지 못해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미혼모들. 혼자서 분만을 하다 응급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산모 중에도 혼자 출산했다는 이들이 있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화장실에서 낳고 탯줄도 직접 자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미혼모들이었다. 근데 그때 정말 탯줄 그대로 왔었어요. 아이 그 산모는 그때 화요를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 이제 보고 이제 처리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배꼽 처리도 다시 다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한해 베이비박스에 남긴 편지와 상담 기록 168건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모는 64%, 7명 중 한 명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렵죠. 그 아이들이 그 혼자 출산한 아이들은 거의 10대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막 그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반 나갔지 반.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대학 내 화장실에서 나 홀로 출산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제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그 옆에 이런 데 이제 치면서 손으로 이제 그래서 힘을 주면서 이제 출산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숙사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한 여학생은 방으로 와서 탯줄을 직접 잘랐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탯줄을 끊고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탯줄을? 그래서 이제 그 학용품으로 이제 네. 학용품 가위로? 네네. 혹시 누가 알까 겁에 질린 여학생은 아기를 안고 인근 주택가를 헤맸다고 한다. 아니 우는 소리가 들렸어. 예. 아 고양이 울음 소리가. 예. 이분이 이렇게 분갈이 넘기고 네. 있는 길 아니야. 의심이 가서 이리 보니까. 길가에 버려진 아기. 하지만 그녀는 당시 아기를 어디에 놓고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낳은 그 상황에 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부모님께 말할 용기는 없는 거죠. 이후 여학생은 주변의 도움으로 아기를 찾았고 현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나홀로 출산.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아기를 낳은 곳은 고시텔이었다. 침대가 여기 있는데 애가 죽은 걸 확인하고 보다 올려놓고 이불 이렇게 덮어놨더래. 탯줄은 그대로 자르지도 않고 있고 과다출혈로 죽고 사. 아기는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서 나오. 만삭이 될 때까지 임신 사실을 감췄던 그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는 방에서 두문 물출했다고 한다. 열기 하려고 이게 뭐 음식물 썩은 거 없어?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없어요 하고 그게 마지막 목소리 들은 거예요. 그것만 열렸으면 살았지. 좀 안타깝지. 죽음과 맞바꿀 만큼 감추고 싶었던 비밀. 미혼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금 낙태반대농연합회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대 아이들은 무조건 이게 무료로 10대 아이들 무료로 출산할 수 있도록 이 병원에서. 그러면 출산의 위험은 없죠. 그 미혼모들이 원하는 익명성을 일단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미혼모가 끝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역시 안전하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절차를 진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입양특례법도 영아육아나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입양이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선 기록이 말소되고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친모, 친자관계가 남지만 예외 상황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기자로서의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파양이 된다거나 종국에 가서는 아이를 입양 기간에 출생신고를 내가 맡겼는데 아이가 입양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미혼모 입장에서 아이를 맡겼는데 계속 혼외자로서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죠.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도 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적어도 자기가 나가서 자기 책임 있게 신원을 밝히는 게 맞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밝히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걸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신원을 모두 밝혀라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버리게 된다 이런 것이죠. 24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가 밝히기를 싫다면 그걸 받아주자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출산이나 이혼 등의 기록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하되 그래서 그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국가에서 보관하지만 그러나 그 미혼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아이와 아이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어머니와 아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베이비박스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은 시설에서 지내며 생활비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8에 아이 엄마가 된 미영 씨는 일찌감치 양육을 선택했다고 한다. 지우로도 갔었죠. 아빠랑 같이 이제 초음파로 애기 심장 소리도 듣고 애기 모습도 그때 처음 봤는데 생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이거는 못할 짓이다. 그녀는 앞으로 2, 3년 동안 미혼모자 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 가면요 직업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직업교육을 받고 이제 제 직업을 갖고 싶어요. 미혼모들의 생활은 시설에서 나온 이후가 문제다. 고2 때 아이를 출산한 이니 씨. 19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녀는 쌍둥이 엄마다. 남자친구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저 잘 몰라요. 몰라요? 네, 그 사람 아기 낳기 두 달 전에 결혼한다고. 두 생명을 포기할 순 없었다는 이니 씨. 친오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쌍둥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지원되는 월 15만 원과 12개월 미만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 20만 원이 전부다. 그나마 쌍둥이라 두 배로 받고 있지만 지출 역시 배로 나간다. 분유와 기저귀 값으로도 빠듯하다. 분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분유는 한 달에 한 3, 4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혼모들에게 입양보다 양육을 권장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은 바뀌었지만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저도 아는 언니 말 들어보니까 아기 한 명 키우는 데 100만 원이 넘게 든대요. 근데 저는 7, 80부터 키우고 있으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미혼모 가정은 나이에 따라 15만 원 혹은 7만 원을 받지만 소득의 최저 생계비의 일정 비율을 넘기면 안 된다. 하지만 입양 가정은 나이, 소득과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원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주어진다. 아, 입양 가정은 부유 한데 아무 제한 없이 15만 원씩 의료보 일종이다. 나는 140만 원 받는데 난 150만 원 받는데 지원 하나도 없다. 그처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지 아를 낳아서 길러라는 말이냐 입양을 보내란 말이냐.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양육 산정 기준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양육비가 필요하냐. 대체로 이제 한 40만 원에서 이제 한 50만 원 수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비 지원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육을 선택할 게 있으면 조금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가 재정 문제라서 뭐 쉽지만은 않다. 생계 지원만큼 미혼모들에게 절실한 건 주거 공간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미혼모 가족을 위한 무료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3년 전 딸을 낳아 혼자 키우고 있는 22살 소희 씨. 올해 집이 생기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훨씬 좋아요. 저는 많이 작아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집이 해놓고 옮기니까 방도 분리돼 있어서 좋고 다 좋아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는 생계비 100여만 원 중 49만 원이 월세로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 월세로 지출하던 금액을 생활비로 돌려 쓸 수 있게 됐다. 여기 먼저 어린이집부터 구해야 돼서 여기 어린이집 보내고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려고요. 광주시는 청소년 한부모 등 8가구에 보증금과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원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자립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부모들이 월 19만 원씩 2년 동안 45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희 시도 매칭을 해서 2년 계약이 끝난 후 900만 원으로 자립금을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들의 비극적인 선택. 길에, 베이비박스에, 화장실에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다. 미혼모가 두려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 아이가 엄마 손에서 행복하게 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미혼모는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냥 사회인도 아닌 것 같아요. 미혼모는 그냥 미혼모일 뿐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름이 세 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 최영수, 내 아들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 준서엄마, 그다음에 사회가 지어준 이름 미혼모. 근데 저는 준서엄마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어준 이름으로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사회가 지어준 그 미혼모라는 이름은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학교에서 잘라내고 직장에서 쫓겨내고 집에서 쫓아내면서 주변에서 미혼모라는 알려지면 손가락질하고 그 애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거죠. 지금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의 문제와 차별적 편견을 해소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문제예요. 미혼모 단체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놀라웠던 점은 그곳에 작은 간판 하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란 이름은 여전히 감춰야 하는 낙인이라는 것이 새삼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혼모들의 영아 유기는 분명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때 장애인이란 이름이 차별의 대명사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인식도 정부 정책도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문제에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면 누구든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미혼모를 둘러싼 환경 역시 그렇게 바뀌길 기대하며 오늘 PD수첩 마치겠습니다.